네, 보쇼의 마지막 코너 이겨보쇼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명의 게스트와 함께 대결을 했는데요. 잘 기억하시는 편인가요? 참여하신 캐릭터? 전혀. 굉장히 잘 맞추시겠는데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두려웠습니다. 제 이미지가 그렇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네, 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한테 부담감을 주시네요. 이렇게 밑밥을 열심히 거기 말한 거에 제가 또 부담을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떡하죠? 혹시 이기신다면 예. MC한테 바라신다거나 아니면 뭐 얻어가고 싶다 뭐 얻어가고 싶다 네. 밥 사주죠. 아, 네. 예, 그럼 식사면 됐습니다. 제가 만약 이긴다면 예, 예. 제가 요청하는 바가 또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사인? 아, 사인 받으면 예. 그건 그거대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뭘까? 그건 그리, 나중에 그리 대단한 보고. 건 아니지만 엄청난 그런 부탁입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도 고생해 주실 강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께서 출연하신 작품과 네. 네. 직접 연기하신 네. 캐릭터를 문제로 출제를 제가 아는 것만 내주세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예, 죄송스러운 하겠습니다. 네. 우리 MC 우혁 구호 정해주십시오. 구호. 아 약간 긴 걸로 합시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 우혁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 우혁. 그런 걸로. 좋습니다. 정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변성이 주특기인 성우 이상한. 글자 수가 지금 비슷한가? 저는 놀라지 않는 전성이 주특기인 성우 이상헌. 그러면 제가 불리한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이고요.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 우혁.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 우혁.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좀 더 패기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땡!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막 쓰고 가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 우혁! 우혁이 빨랐어요. 아... 생중인간. 정답!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아, 정답은요? 스타스크림. 정답! 아, 아 훌륭합니다. 아. 다음! 하나, 셋! 땡! 아,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 정답! 권성 엘리펀 킴포. 정답! 와. 아니. 다음요? 지니스. 정답! 아니, 잘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하나. 왜? 둘. 셋. 땡! 자, 하나도 모르는 표정.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제작진이 아주 네.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능하네요. 다음! 하나, 둘, 셋! 아, 땡! 지금 보니까 둘, 특촬물이 되게 많다. 하나, 둘, 셋!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정답! 정답! 아, 훌륭합니다. 자, 특별 문제 초성입니다. 자, 이거 작품이 이름인가요? 작품명입니다. 느낌표가 있다는 것이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정답은요? 카드 파이터 뱅가드 시리즈 99% 정답입니다. 99%입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U요. 정답은요? 카드 파이터 뱅가드 시라즈. 땡! 아쉽습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아쉬워요. 지금 성우님 다 주셨어요 지금.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U요. 정답은요? 카드 파이트 뱅가드 시리즈. 정답! 파이트! 자, 전반에 맞췄는데요. 아~ 주마등처럼 지난 작품들이 네.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아, 했었구나. 자, 우리 오늘 MCU역 네, 네.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아쉬운 게 몇 개 네. 있긴 하네요. 아, 아니, 저는 기억을 네.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좋아요. 많은 작품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후반전 들어갑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예. 구호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자, 나갑니다. 문제 하나.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헌. 정답은요? 플라피. 정답.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원. 정답은요? 정관우. 와우, 정답. 아, 이거 공부한 건데 다. 다음. 하나, 둘.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원. 정답은요? 강바다. 땡! 누구지? 실패!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원. 정답은요? 한솔로. 정답. 아우. MC우역 패배 확정. 다음은요? 하나, 둘, 셋, 땡! 자, 다음. 하나, 둘, 이거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MC우역. 정답은요? 실패! 정답.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우역. 죄송합니다. 정답은요? 지저스 마제스. 실패! 더 이상 놀라지 않는 MC우역. 정답은요? 네트페이글. 정답! 오, 오랜만에. 저 게임 캐릭터인데. 오. 하나. 플레임이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원. 정답은요? 가면 라이더 3호. 정답! 하나. 아니, 어느 작품인지 다 아는데 이름을 몰라. 실패! 기억이 4개가 있는 게 포인트죠. 저게 뭐지? 가게야. 힌트 드리면요. 기억으로 4개가 되어 있는 힌트는 의성어입니다. 나는. 어? 변성 주특기 성우 이상원. 정답은요? 개골 마법사? 정답! 오케이. 와우! 훌륭합니다. 자, 이로써 맞춰보쇼, MC 이겨보쇼. 전반 후반 모두 맞췄고요. 예. 우리 영악한 우리 유능하고 사악한 제작진. 저 뭐냐? 자, 결과 발표 한번 해주세요. 무슨 영화냐고? 9대 3으로 이상원 선수님. 와, 이겼다. 완승을 하셨어요. 9대 3으로 이상원 선수님.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잘했어. 자, 좋습니다. 우리 MC우역에게 패배의 소감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 아까 시작하기 앞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셔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트루먼 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9대 3으로 선전해 주셨는데 못 맞춘 것도 꽤 많았어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스쳐간 캐릭터가 좀 있었네요. 많았죠. 많았네요. 근데 제가 미안하네. 저 캐릭터들한테 미안하네. 기억을 못 해줘서. 캐릭터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고 하신다. 너 기억해주고 사랑해줄게. 미안해. 네. 앞으로 맡으시는 캐릭터들 고이고이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MC우역에게 바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저는 저희 유능하고 사악한 스태프, 유사 스태프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왜 거짓말하셨어요? 쉬운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 편인가요? 이럴 때 이때만큼은 퀴즈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MC를 등지는 그런 제작진들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잔혹합니다. 그 맛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느끼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개의 코너 이렇게 쭈르륵 달려왔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초반에 좀 떨렸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저를 또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또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보상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 나의 반으로 와라. 아, 스카우트.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네. 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잘해요. 잘했어요. 역시나 이거 MC 자리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군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 하셨고 제가 또 오늘 또 우리 또 한수 또 배우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한테서 또. 예, 그럼요. 이 배움의 길은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 건 없어요. 본인이 잘하는 연기가 있다면 제가 그걸 배우는 거지. 그렇긴 합니다만 황송합니다. 아유, 잘 하셨어요. 다른 거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원래 이기면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아, 일단 한번 네, 들어보시면 네, 되는데 네, 네, 네. 참여하신 네. 가면라이더 캐릭터의 네, 네. 변신 모습을 이 카메라에 담고 싶었는데 아, 담고 싶었다고요? 아, 아쉽게 됐습니다. 아, 다음에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네. 되면은 또 제가 되면? 퀴즈를 네, 이겨서, 네, 네, 이겨서. 네, 게스트분을 곤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쇼 시즌2 정신없게 달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